이번에는 드라이브를 연속으로 걸기 위해서 잔발을 뛰면서 하는 겁니다. 자, 스윙이 팔로스로 끝나면 그대로 내려주는데 실질적으로 드라이브를 주 공격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본 자세가 이 라켓 자체가 탁구대보다 높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탁구대 밑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간명한 백스윙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 높게 있는 상태에서 하면 이 백스윙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낮다고 해서 이 백스윙이 효과가 없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효과가 있냐면 낮은 상태에서 왼무릎을 팍 굽혀주고 하면 됩니다. 이 연습을 연속적으로 하는 연습입니다. 자, 볼박스를 통해서 자, 갑니다. 자, 내리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왼발을 먼저 딛는 거. 가장 좋은 것은 왼발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살짝이라도 움직이고 가면 균형이 상당히 맞고 박자가 잘 맞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왼무릎을 굽히게 주게 되면 같은 효과가 납니다. 자, 치고 왼발, 오른발, 나이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무릎인데, 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 상체가 일어나게 되면 공이 나가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 무릎을 밑에 쪽으로 의식적으로 돌려주게 되면 상체는 돌아가는데 이 일어나는 것들을 대단히 자제해 줍니다. 일어나지 말고. 그리고 이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할 때 최대한 이 윗팔이 옆구리를 스쳐서, 그리고 나올 때도 스쳐서, 너무 커. 더 부드럽게. 그리고 지금 이쪽에 드라이브가 공이 떨어지는데 그 앞에 떨어져야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길게 떨어지게 되면, 빗맞게 되면 나갑니다. 하지만 작게 떨어지는 드라이브를 감을 잃게 되면 빗맞게 되더라도 길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 가볍게. 그렇지. 가볍게 치지 말고. 쓱. 그렇지. 더. 좀 더. 이걸 위해서는 라켓이 조금이라도 좀 덮어지고 숙여져서, 그리고 마지막에 세워기 주게 되면 작게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고, 자, 왼발 오른발 치니까 쓱 돌리로. 그리고 상체가 너무 많이 돌아가요. 작게 돌아가는데 부드럽게, 짧으면서 공 맞는 임팩트 순간에 부드럽게 돌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나이스. 더 작게. 그렇지. 작게. 그렇지. 작게. 제가 공을 계속 빠르게 주는 거죠. 처음보다 계속 빠르게 주는 것은 이 폼을 좀 더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왼발 오른발을 신경 쓰고. 그렇죠. 힘들더라도 이 볼을 200개에서 300개 정도를 하게 되면 대단한 효과가 좋습니다. 왼발 오른발 나이스. 붙이고 조금이라도 더 내려서. 자, 지금 이 방식으로 드라이브를, 연속 드라이브를 부드럽게. 자, 조금이라도 왼발 오른발 하고 부드럽게 공을 맞출 때, 그렇죠, 상체를 많이 돌리지 말고 부드럽게 세서. 나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 드라이브를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공이 자기 탁구대에 떨어졌을 때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고개가 들어가고 눈이 돌아가야 됩니다.
볼박스 연습을 끝내고 나서 이것을 할 때는 대단히 몸을 유연하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래서 연속 드라이브 능력을 향상시켜주는데 나이스 마지막 두 개 세 개 미안 미안 나이스 마지막 하나 아 이 형태로 연습을 끝내게 됩니다.